조국 전 장관이 회초리를 더 막겠다며 사과했는데 대부분 2년 전 반성문을 재활용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청년층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오늘 톱뉴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조국 사태 반성이라는 화두. 재보궐선거 패배 후에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는 반성문을 내놓았지만 강성 지지층들의 반발에 조국 사태 반성을 철회하는 초유의 일까지 있었는데 총리 후보자가 먼저 이 이야기를 꺼내든 겁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데 조국 사태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박범계 장관 해임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적 중립보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따르겠다. 대통령 말 잘 듣는 검찰총장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의 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분 해임건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뭐 저도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저는 아직 후보자 신분입니다. 제 후보 자꾸 입장을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불안합니다. 생각이 있다라는 말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자, 의외의 답변이었습니다. 이재명 기자, 총리 후보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리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입에서 박범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라고 묻자 야당의 조수진 의원이 흡족하다 칭찬을 받았어요. 자, 이 대목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 말은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범계 장관 문제 있다 해임 건의 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어제 보면서 딱 그런 느낌은 사실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느 쪽에 방점을 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텐데 조수진 의원은 질문자로서 생각이 있다. 여기에 이제 방점을 둔 거죠. 생각이 있다는 건 결국은 해임 건의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한 것 같은데 나도 여러 생각을 하지만 난 지금 후보자 후보자 입장이라 후보자 신분이라 답변하기 어렵다. 라는 쪽에 방점을 두면 사실은 뭐 지금 뭐 김부겸 총리가 후보자가 총리가 되더라도 뭐 당장 뭐 해임권에 나서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뜻을 사실 뭐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다만, 쉽지 않을 거다. 다만 이제 아마 야당이 저 질문을 한 이유 사실 조금 있으면 또 이제 김오수 총장 후보자에 대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텐데 김오수 총장 후보자를 과연 발탁한 것이 적절하냐 뭐 피의자 신분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친여권성이 강하다. 근데 그 전에 박범계 장관이 조금 전에 조수진 의원 질문했지만 총장 후보자 선임을 두고 국정 철학의 상관성을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검찰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역할인데 그것을 방기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부분을 직접 공격할 생각이 있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김오수 총장 이제 인사청문회까지 이제 그거를 끌고 가겠다. 이런 이제 전략이 오히려 숨어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군요. 재보궐선거 패배 후에 초선 의원들이 냈던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문은 강성 지지층의 반발로 회수됐지만 김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후보자님,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기대 수준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에 기대에 못 미쳤고 그래서 국민들하고 특히 젊은 층들한테 여러 가지 상처를 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자,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의 생각을 밝힌 겁니다. 기대에 못 미쳤다. 젊은 층에게 상처를 줬다. 그 부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김형주 의원님, 네. 사실은 강성 당원들의 주장 그리고 일부 민주당의 중진, 여당의 중진 의원들의 반박에 따르면 조국 사태는 이미 유권자들로부터 지난 총선 때 잘못이 없다라는 평가를 다 받은 거다라는 주장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총리 후보자는 조국 사태는 이거 엄청나게 잘못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어쨌든 본인 말씀에 의해서라도 어쨌든 조국 사태로 인해서 우리 젊은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어떤 실망감을 줬고 분노를 줬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그대로 20대들의 어떤 민심, 표심을 읽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미 김부겸 그 총리 후보께서는 사실은 연세가 벌써 뭐 58년생이니까 60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누구 눈치 보고 뭐 이렇게 강성 뭐 당원들 눈치 봐가면서 할 사람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도 한때 자기 스스로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어 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고 우면 하지 않고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은 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또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따끔하게 초선 의원들의 그런 말씀, 말들도 조금 당에서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때 조국 전 장관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2년 전 사과문 재활용, 합법이지만 반성. 자, 조 전 장관 어제 이런 글 올렸어요.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정무적, 도의적 책임을 무제한으로 지겠다. 자, 법적 책임지겠다는 말은 빠졌습니다. 정무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 자, 뭐 해석에 따라서는 정무적으로만, 도의적으로만 도대체 어떤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회초리를 더 맡겠다라며 2년 전 장관 후보자 시절 의혹, 사과 해명 발언 3개 재언급을 했습니까? 2년 전 사과문을 재활용한 겁니다.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 국민들에게 청년과 상처를 주었다.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른 것, 기득권 유지를 의지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합법이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적법하고 합법적이었다 하더라도 혜택을 누렸다. 결과적으로 제가 합법이라고 해도 혜택이 좀 받은 합법, 적법, 틀, 관행. 2년 전에 저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라는 것을 다시 재활용하면서 정무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사과를 한 건데요. 야당에서 보실 때 사과문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조국 전 장관도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재판 결과가 이렇게까지 늦어지고 안 나오나 싶을 정도로 그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 결과 유죄에 비춰봤을 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유추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본인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법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합법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게 되죠. 그리고 나왔던 과거에 본인이 썼던 글에 대한 대목들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유죄에 따라서 얘기했던 증언과 주장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들이 세상에 보여지게 되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일들을 계속 꺼내면서 정무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건 본인의 재판 결과를 유리하게 끌고 가면서 법적으로는 책임질 것이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여기에 관련돼서 국민께 고개 숙인다고 하는 이중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옹호하고 정치적으로 든든하게 힘이 돼주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국일 겁니다. 오죽하면 김부겸 후보자도 이 청문회 자리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우호적인 모습들을 보이지 않게 되는데 만약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국무총리로 최종적으로 임명이 되고 나면 저는 김부겸 후보자가 신임 총리가 됐을 때 그 태도들은 사뭇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현재 권력에 대한 임기는 이제 한 1년도 채 남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미래 권력을 향해서 신속하게 달려가고 있는 형국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지지층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 순간 실질적인 법적 책임부터 정무적 도덕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형국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 전 장관도 저렇게 SNS에 글을 올리면서 예. 뭔가 다급하다고 생각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 김병민 비대위원의 어떤 개인적 견해였습니다.